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 혼다이라고 불리며 조롱당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혼다가 한창 잘 나갔을 시점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혼다와 발음도 H 엠블럼도 비슷한 현대가 혼다의 짝퉁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1980년대 기술의 혼다, 내구성의 도요타라고 불리며 북미 시장을 선점한 일본 차들에 밀려 고장이 잦은 싸구려차로 낙인 찍혔던 현기차는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35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혼다를 능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최고 권위의 내구품질 평가인 JD 파워의 내구품질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할 만큼 내구성 면에서도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에 미국 폭스뉴스는 기아가 새로운 왕이라며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의 약진은 평소에도 몸소 체감할 수 있는데요. 분노이질주, 인셉션, 다크나이트 등 해외의 굵직한 영화들에서도 한국의 자동차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무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인들은 한국차가 촌스럽고 기술적으로 열악하다며 비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30년 전이었으면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현재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뿐만 아니라 내구성 등의 품질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일본차가 잘 나갔던 30년 전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들의 한국차 비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무지한 여론이 부끄러웠는지 일본 잡지인 괴테에서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0년 전의 현대차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현재의 현대차는 일본차보다 더 뛰어나며 현대의 아이오닉5는 삼성의 갤럭시 S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충격적인 느낌이 들었다. 아직까지 현대차를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어 일본의 경우 아무리 전문가가 냉정한 평가를 통해 한국 자동차의 장점을 설명해도 결국 한국의 자동차는 저품질이라며 일본 자동차를 계약하고 난다. 일본차를 구매하는 것은 좋으나 한국차에 대해 맹목적인 편견을 갖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기사의 댓글을 통해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촌스럽습니다. 혼다의 아류작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생명과 큰 연관이 있는 만큼 확실히 일본차를 구매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한국인이 만든 제품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구매하는 건 바보짓이죠. 일본인들이 현대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신뢰의 문제이죠. 일본 자동차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근본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의 메이커를 구매하는 건 절대로 무리네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차가 확실한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같은 영국 스타일의 차는 일본인들도 감탄합니다.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가 많이 발전한 것을 느낍니다. 현대의 아이오닉5는 저도 구매하고 싶군요. 하지만 일본 도로의 폭이 워낙 좁아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에서 차를 타게 된다면 꼭 이 차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차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라는 캠페인을 한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싫다면 일본에서의 판매량을 늘릴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이 싫지만 현대의 아이오닉 자동차의 우수성은 인정한다. 삼성의 스마트폰처럼 현대도 현대 브랜드를 가리고 아이오닉으로 팔면 일본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옛날에 미국에서 살았을 때 현대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타 브랜드 차량 한 대의 가격으로 현대차 두 대를 구매할 수 있어서 구매했지만 나는 두 대를 환승해도 타사의 한 대보다 수명이 짧은데 왜 구매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현재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다. 그냥 일본인들이 가난해져서 비싸진 한국차를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닐까? 도쿄 사는 녀석들은 전부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방 사는 녀석들도 거의 다 경차를 몰면서 한국차가 어떤 눈이 떠드는 것은 불쌍하기까지 하다. 일본어를 배운 조선인이 숨어들어왔네. 우리는 한국 제품 살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
너는 히키코모리라서 집에만 있기 때문에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와보면 가난해진 일본인들에게는 경차 하나 몰기도 힘들다는 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차량 스펙도 별로 중국 시장에서 쫓겨났고 러시아에서도 문전박대. 현대 내부 사정은 노동자금 면은 계속 올라 비용 절감도 안 되고 해외 메이커와의 협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따위 바다미에 넣는 집 같은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백엔샵이나 기요때는 방구석 전문가가 뭘 알겠어? 세계 판매량에서 현대를 능가하는 일본 차는 도요타밖에 없다. 무작정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고 한국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도 더 발전해야 한다. 아이오닉5가 일본 차라면 진심으로 교체 후보에 넣겠어. 디자인이 훌륭하다. 하지만 한국 차니까 불매한다. 그러나 일본인 이외의 사람들이면 살 것이 아닌가? 위기감을 느낀다. 이 차에 대항할 수 있는 디자인은 혼다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한국 자동차의 디자인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후진국 한국이 만든 제품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현대의 디자인팀만 혼다의 하청으로 들어온다면 좋은 협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디자인과 성능도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의 반일 감정과 독도 불법 점령으로 자신들의 목을 옥죄고 있죠.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 차량이 판매될 리는 없겠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현대차는 신뢰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현대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AS를 해줄 능력은 있습니까? 현대가 우수하다느니 하는 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본인들은 무조건 일본차만 사니까요. 대부분의 일본인들 시간은 20년 전에 멈춰 있어서 만약 한국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일본차만 구매할 것입니다. 노재팬을 공언하고 있는 나라에 제품을 사는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발상이니까 일본의 불경기가 계속되는 거야. 한국 브랜드의 차량이 내 눈에 띈다면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 일본인이면 마땅히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 위에 댓글을 단 노인은 무시하고 일본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 따라서 일본 차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면 현대에게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적국이 제품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신용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 촌스럽기 이전에 교통사고로 죽고 싶지 않고 가해자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